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틀어놨을 때 식물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벼가 자라는 논에다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포함한 14개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실험을 했는데 벼들이 노래를 틀어준 논에서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걸로 밝혀졌죠. 이런 걸 보면 식물들도 귀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세계적인 밴드 비틀즈,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밴드입니다. 그들의 히트곡만 해도 열 손가락 안에 다 못 꼽을 정도죠. 그런데 만약 그들 중에 아무도 작곡이나 작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폴 매카트니는 2018년 한 인터뷰에서 원래 비틀즈 멤버 중 어느 누구도 작사나 작곡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음악 이론에 대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려면 악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악기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는 건 불가능하겠다만, 그래도 사람들은 세상 비싼 악기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팔렸던 가장 비싼 악기는 명장이었던 안토리오 스트라디바디가 만든 바이올린인데요. 가격이 1600만 달러에 근접한다고 하니 대충 집 한 채 값은 훌쩍 넘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의 7개 대륙에서 유일하게 공연한 밴드는 바로 메탈리카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기네스북에도 오를 수 있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쓰려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석에서 그냥 축하해주기 위해 부르는 것까지 돈을 낼 필요는 없죠.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는 1년에 200만 달러 정도, 하루에 5천 달러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참고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쓰려면 2만 5천 달러라는 돈을 내고 써야 하죠. 1952년 미국의 한 피아노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 내려왔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작곡가 존 케이지로 자신의 노래에 4분 33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작곡한 괴상한 노래는 4분 33초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노래 중에는 플레이 타임이 639년이나 되는 노래도 있죠. 2001년 9월에 연주가 시작된 이 노래는 여전히 독일의 한 교회에서 연주 중인데, 이 노래가 끝나는 걸 보려면 2640년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빨리 감기 안 되나요? 음악 듣기는 심장에도 좋고 뇌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음악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거나 악기를 연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미국의 SAT 점수에서 더 고득점을 획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음악이 자신감을 높여주고 협동심을 불러일으켜주며 창의력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왜 음악이라는 게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지 대충 짐작이 갈랑말랑하네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면 똑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십니다. 2008년 프랑스에서 진행했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이죠. 술집 사장님들 참고하셔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장사가 잘 되는 술집은 노래를 크게 틀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쯤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극과 극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이 사실은 같다면? 스코틀랜드의 해리어 와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사람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쌍둥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둘 다 창의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사이코패스가 좋아하는 음악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사이코패스는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수치가 높은 사람은 블랙스위스의 노디그리와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를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코패스가 힙합과 R&B를 즐겨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물론 힙합이랑 R&B 듣는다고 다 유형철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지노와 F1으로 유명한 모나코 공국, 이 작은 나라의 군인은 단 8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나코 군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85명이죠. 군대가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나라는 모나코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전쟁 나면 얘네가 드럼스틱 대신 망치 들고 대가리를 후려치는 수밖에 없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개의 악기를 다룰 줄 압니다. 못 다룬다고요? 여러분 캐스터넷이 연주할 줄 모르시나요? 한두 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7개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긴 열전이나 기네스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닌 아티스트인데요. 바로 마이클 잭슨의 유일한 라이벌로 불렸던 프린스입니다.
그는 20살 때는 첫 데뷔 앨범에서 27개의 악기를 혼자 연주해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이 정도면 천재라고 인정해줘야 될 듯한데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사를 대필하거나 작곡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고스트라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깜짝 놀랄만한 인물도 고스트라이터를 했던 적이 있죠. 바로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인데요. 그는 심슨 가족에 등장했던 Do the Batman이라는 노래를 대필해줬습니다. 원래 심슨 가족 측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심슨의 제작자 맷 그로닝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한 곡이 100만원어치 팔리면 평균적으로 아티스트가 가져가는 금액은 약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물론 스트리밍이 생기기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최근 많은 사람들이 LP나 CD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에미넴이 부른 랩갓은 지금까지 나온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 수인 1560개의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웃사이더도 에미넴에게 패배했나 보네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노래 중 가장 오래된 것은 3400년 전 수메르의 니깔 여신에게 헌정된 니깔의 찬가이며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악기는 약 43000년 전에 독수리의 뼈로 만들어진 피리입니다. 대머리인 것도 서러운데 죽어서 재활용까지 당하다니 슬픔 그 자체네요. 알뜰하다고 하면 사탄이 되는 거겠죠.